외관 모델인 만큼 트렁크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V90, 그러니까 크로스컨트리에서도 이랬었는지 모르겠는데 트렁크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열리고 닫히는 게 모두 부드럽고요. 아마 이 여기에 쓰인 실린더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요런 데도 부싱을 대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닫힐 적에도 소리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삼각대가 있는데 별도의 표시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 뜯어내면 나오게끔 되어 있는 삼각대가 있고요. 이런 만듦새는 참 괜찮네요. 유격 같은 게 없습니다. 공간은 V60 전에 외관 모델보다 트렁크 공간도 살짝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공간을 갖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12V 시가잭이 있고 저런 밴드와 이쪽에는 이머전시 키트가 있고 그물망이 있고 또 네트 고리가 있습니다. 사방에 있어요. 그래서 저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이런 별도의 공간이 또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 역시 참 쓸모 있게끔 이렇게 걸수 있게끔 해놓은 용도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이게 그냥 두면 덜렁덜렁거리잖아요. 찍찍이가 있어서 안쓸 경우에는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V60 크로스컨트리에서 참 훌륭한 옵션이 있는데 이게 트렁크 네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 QR코드를 하면 사용법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트렁크 네트가 보통 외관 모델들은 갖고는 있는데 별도의 케이스를 갖고 있거든요. 별도의 그 커버가 있어서 커버를 따로 보관하고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 차는 이걸 합쳤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보시면 이 지퍼로 열었는데 이거 자체가 커버 자체가 이 트렁크 네트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훌륭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개선이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지금 이 커버를 펼친 모습인데, 이런 고리는 여기다가 걸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걸고, 그리고 저것은 요 홈들은 이홀 보이시죠? 양쪽에 홀이 있는데 저 홀에다가 껴서 그러니까 트렁크에 짐을 실었을 때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물론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 스크린이 있어서 전에 팰리세이드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얘는 어떤 별도의 가이드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전동식도 일단 아니고 수동식이라서 요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서 짐을 싣기 용이한데 이걸 잊어버리고서는 트렁크를 닫으면 앞에서 룸미러를 볼 경우엔 이게 후방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외관 타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2열 시트를 접어봤는데 2열 시트는 수동식입니다. 근데 공간은 상당히 넓죠? 이 정도면 뭐 진짜 외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외관을 타는 이유가 사실 이거죠. 2열 시트를 접으면 거의 뭐 작은 방 수준의 공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2열 시트가 살짝 플랫하게 눕진 않아요. 보시면 살짝 경사가 져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것도 세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저쪽 끝으로 둔다 그러면 물론 뭐 TV를 볼 일은 없겠습니다만 좀더 바깥을 내다보기가 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에서 내다볼 경우에는 요런 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또 풀옵션이라서 요쪽에도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있고요. 트렁크가 닫히는 걸 보여드리겠는 전동식입니다. 그래서 닫으면 이 사운드 자체도 이 소리 자체도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닫힐 때 철컥 닫히는 소리만이 아니라 작동하는 소리 자체가 작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웨건 모델, 웨건이나 SUV 이렇게 뒤에가 해치식으로 된 트렁크를 가진 차 중에는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신경 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루프에도 이런 루프레일이 달려 있어서 특히나 이 웨건 모델들은 여기다가 뭐 루프 박스라든지 아니면 뭐 별도의 스키 캐리어라든지 그런 걸 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빼놓지 않고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는 이제 크롬 색깔 은색이잖아요. 근데 이 트림은 또 하이그로시여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더 비싼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로만 놓고 볼 적에는 이렇게 섞은 것도 참 재밌네요. 보통은 색깔을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검게 하거나 아니면 뭐 얘가 은색이면 얘도 은색으로 하거나. 근데 얘는 이런 것도 참 화려한 멋진 요소인 것 같습니다. 2열 시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식인데 여기서 헤드레스트만 접을 수가 있고요. 또 아예 버튼을 두 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 버튼도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만듦새가 보통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사용하는 빈도수가 적은 부분들은 좀 저렴한 소재를 쓰거나 할 텐데 이거 되게 고급스럽네요. 여기가. 그리고 시트는 지금 이제 역시 풀 옵션이라서 나파 가죽이 쓰였고요. 보기에도 약간 맨질맨질한 그런 소재죠. 근데 이쪽은 또 다르네요. 이 암레스트에 쓰인 가죽은 나파 가죽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2열 공간을 보여드리고요. 제 키는 178이고 앞자리를 운전석을 이제 제 시트 기준으로 맞춰놨어요. 무릎 공간이 상당하죠. 지금 뭐 주먹 두 개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바깥에 시야도 훌륭합니다. 별도의 어떤 차양막은 없어요. 하지만 윈도우에 뚫린 각도라든지 아니면은 요 높이가 상당히 좋아서 어깨보다 아래에 있어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웨건 모델답게 저쪽에도 저런 송풍구, 별도의 송풍구를 뚫어놔서 성에 끼지 않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2열에도 별도의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3존입니다. 근데 오프 버튼은 아니고 이 자물쇠 버튼으로 켜고 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열선도 다 들어가 있고요. 참 훌륭하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230V의 별도의 파워 아울렛이 또 있습니다. 뒤에서 바라볼 경우에도 시야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지금 걸리는 것도 없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이 시트 색깔이 베이지라서 그런지 상당히 환하네요. 마치 집에서 어떤 채광이 집은 중요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게 볼보차들 타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물 형식으로 된 네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넣는 공간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2열 거주성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센터 암레스트가 있는데 어떤 고정 형식도 좋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나오고 참 좋은 게 이게 이쪽도 연질이에요. 여긴 플라스틱이지만 그래서 컵을 실제로 꽂을 적에 잘 지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유도 살짝 탄성이 부드럽게 있어서 다양한 크기도 담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깊이는 깊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긴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고 또 하나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USB 포트나 이런 건 없지만 상당히 만듦새 좋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스키스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실내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닫을 수는 있지만 아 닫는 것도 안 되네요. 뒤에 있는 걸로 열어야 됩니다. 뒤에 버튼이 있어서 보통 근데 스키스루를 안에서 실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볼보가 참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뭐 외관의 명가 볼보라는 표현들을 상투적으로 쓰잖아요. 상투적이긴 하지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참 경험에서 묻어나는 디테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차는 오릴 드라이브라서 4바퀴 굴림 방식이어서 이쪽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자리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4인승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되면 쩍벌남처럼 앉으면 되긴 하겠으나 여기도 또 그리고 살짝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인승 모델을 위해서 이런 헤드레스트도 튀어나오긴 해놨지만 4명이 편히 갈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됐는데 상당히 커요. 2열 승객의 머리까지 이렇게 파놔서 거기다 중간에 저 이음매 봐도 얕습니다. 보통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됐으면은 아예 뭐 푸조처럼 통유리도 쓰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발을 설치해서 바가 좀 두꺼운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상당히 저기도 얇아서 제대로 된 하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채광에도 일조를 하고요. 차가 넓고 쾌적하게 느껴지는 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